예술적이고 솔직하게 써내려고 한 가사는 일상에 스며들어 소소하지만 강력한 마음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의 음악을 끊임없이 찾아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원히 노래해줘요. 음색요정 백아연, 또 열일의 아이콘 영케이 두 분과 오늘 라이브 초대해서 꾸며볼게요. 어서오세요. 백아연씨부터 오늘 보는 라디오거든요. 네.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케이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영케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오늘 백아연 씨 선배님한테 잘하셔야 되겠네. 잘하세요. 안 그래도 선배님이시니까. 한참 선배님이시죠. 맞아요. 네, 사실은 이제 JYP에서 인연도 있었고, 그죠? 네. 이제 같은 나이기도 하고, 네. 얘도 곡을 또 이제 만들고 가사 잘 쓰고, 예, 이래서 어떤 이제 공통점이 있을 법도 한데, 네. 예.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커요. 아, 예. 기대됩니다. 아연 씨는 원래는 뭐 7월 중순에 컴백한다고 네, 그때 그랬었어요. 러브게임에 그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네. 아, 이제 그 자가격리 때문에 갑자기 예, 하게 돼가지고 늦어지면서 또 네. 살면서 그렇게 앨범이 또 늦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제일 처음 든 생각은 2주 동안 뭐 하지? 이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야 이제 앨범은 그럼 언제 이건 언제 나오게 되는 거지 걱정이 슬슬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그냥 지금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네. 또 막 늦춰져서 계절이 바뀌면 그럼 또 다음 안 맞으니까 다음 해로 넘어가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저도 네. 사실 걱정을 했는데 네. 무사히 나왔습니다. 축하. 건강 괜찮으시고요 지금. 네, 완전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케이 씨도 사실 예, 나올 앨범이 이렇게 막 뒤로 밀리거나 막 이렇게 보통은 당겨지는 경우는 없고 거의 다 밀리는 밀려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제 한 달 뒤에는 우리가 또 영케이 씨를 이제 못 만나니까 네네네. 제가 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준비한 게 있으시면 빨리 진행을 좀 해주시고 가시기를. 네. 네. 올해 목표가 앨범 3개였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했죠. 가능한 거죠. 요번 예. 것까지 이렇게 완료했다. 빨리 완료했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렇게 아유, 완료가 맞아요. 돼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븐 오브 데이 할 때도 예 그렇죠. 네. 그 앨범 다 포함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만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제 또 솔로 앨범으로 네. 컴백을 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연 씨가 제목이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입니다. 네. 예. 일기장에 쓰듯이 그죠? 네, 제목이.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또 항상 어떤 시그니처 같아요. 백아연 씨는 그 제목이요? 제목이 맞아요. 항상 예. 그런 제목을 보고 저도 타이틀을 선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썸타긴 멀타 뭐 이런 것도 그랬고 뭐 네. 춥지 않게만 조금 짧았지 네. 나머지는 다 이게 길었잖아요. 맞아요. 제목이 문장으로 돼 있는 다 문장으로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제목을 보면 그냥 백아연 씨가 생각이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떡해 네. 이거 뭐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떡해가 요즘에 약간 번아웃 현상 예. 그런 거를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이제 밖에서 나오라고 하는데도 나는 집에서 나만의 혼자 충전 시간을 갖는 거니까 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집돌이 집순이는 원래부터 그랬던 건데 집돌이 네. 집순이가 아니었던 사람도 요즘엔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분 들의 공감을 살 수 네. 있는 스토리 라인이 네. 전개가 됩니다. 맞아요. 이제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신곡 관련 감상평을 적어줬잖아요. 네. 뭐 강한나 씨, 뭐 아이비 씨, 뭐 타이거 제이 가장 인상적이고 제일 좀 마음에 와닿았던 응원의 글 있습니까?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건 저는 유나 언니랑 네. 가장 친한데 네. 언니가 이제 저 앨범 나오기 전부터 언니한테 노래를 들려줬었어요. 에이. 근데 언니가 되게 노래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에이. 되게 그걸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스스로. 아 그런 말을 들으려고. 에이. 근데 언니가 알아줘가지고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아 근데 유나 씨는 글을 정말 찰떡같이 너무 잘 써. 맞아요. 그쵸? 제 직업 좀 돌려주세요. 막 이런 거. 맞아요. 아 유나 씨는 저게 짱이야. 네. 너무 잘 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백아연 씨 라이브를 먼저 듣고 영케이 씨 라이브를 이어갈 거예요. 백아연 씨 여러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떡해 박수로 청합니다. 며칠째 아침이 낮이 밤이 경계 없이 멈춰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헤드폰 빼고 들었잖아요. 근데 영케이 씨가 계속해서 코러스를 넣어주면서 맞아요. 그거를 저만 들은 거예요. 아, 저만. 그러네요. 아, 그거 들렸어요? 네, 저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와, 한쪽으로. 너무지. 어, 그렇죠. 그냥 네. 뒤로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거기에 진짜 또 영케이 씨 목소리 같이 들어가니까 와, 또 힘이 생기면서 네. 너무 얘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영케이 씨. 노래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0%. 어, 너무 좋습니다. 좋아. 회복 게이지를 쌓는 중. 네. 진짜 가사 팍팍 들어오죠. 그러니까요. 3923님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보라만 쳐다보게 됩니다. 황미경님, 아연님 편안하게 앉아서 응원 냠냠하는 중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하니까 네. 예. 영케이 씨는 앉아서 네. 하실 거죠? 네, 저도... 일어나서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앉아서 할게요. 앉아서 네. 아, 편하신 대로. 아니요, 네, 편합니다. 아, 앉아서가 네. 사실 편하죠. 아, 편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영케이 씨는 이제 첫 예. 사실 이제 첫 솔로에다가 네. 그죠 6년 만에 나오는데다 전 곡은 작사 작곡에다가 그죠 예. 부담 조금 있었을 텐데 그럼요, 그럼요. 근데 발매 당일에 나오자마자 해외 네. 10개 지역 음원 차트에서 야.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마이데이가 최고입니다. 네, 마이데이한테 네. 수상소감 이거 한마디 하셔야죠. 감사 인사. 진짜로. 아, 우리 마이데이 분들 덕분에 사실 저 요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많이 걱정도 하고 고민도 됐는데 그랬을 근데 거예요. 또 나오고 나서 이런 뭐 성적이 있기 전까지 딱 나오고 나서 응원을 해주시는 걸 보고 참 마음이 놓였고 그리고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러한 것들도 또 선물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이데이 사랑해요. 하트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마이데이 사랑해요. 마이데이 I love you. 마이데이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케이 씨 라이브를 박수로 청해서 듣겠습니다. 끝까지 안아줄게요. 여러분 가사 진짜 귀 기울여서 진짜 들어주세요. 정말 최고예요. 언젠간 상처만 남는다 해도 난 끝까지 안아줄게 어둠만 가득한 세상 앞 너 혼자 눈물 흘리지 않게 비틀대면 나아가고 있는 너 넘어지면 깨질 것만 같아서 눈을 뗄 수 없어 제발 내 곁에서 떠오지 I won't ever let you cry 흡집 하나 나게 I'll hold you 내 모든 게 다 망가져도 I'll guard you 불안해하지 마 I'm here for you 웃고 있는 나를 봐 It's more for you 빛이 다 사라져가도 바닥까지 내려가고 알아줄게 날 애써 괜찮다 하지만 넌 견딜 만큼 견뎠어 어딜 가겠어 이런 널 보고서 어떻게 널 외면하겠어 바람 앞에 작은 촛불 같은 너 언제라도 꺼질 것만 같아서 눈을 뗄 수 없어 제발 내 곁에서 떠 I won't ever let you cry 흡집 하나 나게 I'll hold you 내 모든 게 다 망가져도 I'll guard you 불안해하지 마 I'm here for you 웃고 있는 나를 봐 It's more for you 빛이 다 사라져가도 바닥까지 내려가도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널 감싸는 대가라도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시네요. 아 라이브 이제 너무 잘했어. 너무 멋있어. 아, 아 진짜 진작에 솔로를 했었어야 되는데 영기 씨 아. 그죠. 아, 근데 진짜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참 그 네. 그룹이란 게 참 좋은 것이고 아. 아, 솔로 가수님들 진짜 네. 존경합니다. 아 그래요. 이 많이 파트 나누기라는 게 네. 숨 쉬고 막 이런 거가 아, 대단해요. 혼자 네. 다 하려니까 아무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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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이에요. 예. 아 그렇구나. 여기 항상 이제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혼자. 예, 근데 너무 멋있고 정말 짜자박박 잘한다. 예, 대박. 짜자박박이 뭐예요? 진짜 진짜 짜자박박 짜자박박 대박 대박 진짜 진짜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예. 김주명님 외에 많은 분들이 아 박박 잘한다며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뭐 최고죠. 예. 끝까지 안아줄게라는 라이브. 영케이는 신인 가수인데 신이 G.O.D.로 표기. 신인 가수인데 신. 영광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3101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라이브가 벌목된 숲 같아요. 나무랄 데가 없어서. 오~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7239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벌목된 숲. 네. 야. 아니 근데 뮤직비디오에 네네네. 혹시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우리 예. 마이데이가 모르는. 모르는. 이제 저희 밴드 친구들이 함께했고 예. 거기 중에 이제 기타를 치는 친구가 예. 저희 그 투어도 함께 다니고 예. 거기서 테크니션으로 네네. 함께 활동을 했던 친구예요. 네. 그래서 그 투어 다닌 동안 저희 영상도 같이 있고 라이브 영상 네. 그거를 같이 찾은 친구였는데 아. 이번에 무대에 또 함께 서게 되었다. 아. 네. 아니 그렇구나. 그 뒤에 그 가면 쓰고 나오는 외계인들 다 있잖아요. 막 연주하고 그 친구들. 예, 그 친구들. 예. 예. 우리가 혹시 또 아는 그래서 혹시 나는 거기에 멤버들이 또 이렇게 아. 들어가 있었나? 그 안에는 없고 예. 그거를 바라보는 역할로 예. 그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오긴 했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랬구나. 예. 잠시 후 뒷이야기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백아연 영케이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아~ 예,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참? 아~ 두 분 다 무대 오늘 아, 저는 되게 제 CD 같은 색감의 무대를 꾸며주셔가지고 예. 되게 뭔가 원색이 가득한 예쁜 무대를 하고 왔어요. 영케이 씨 네. 오늘 무대 어땠습니까? 저도 굉장히 라이브, 재밌었고 라이브 좋았어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그 대기 시간 동안 예. 그 굉장히 또 그 밴드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잘 보냈고 예. 그리고 아~ 끝나고 바로 또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맞아. 엔딩은 어떻게 두 분 다 잘하셨나요? 오늘 방송을 제가 못 봐가지고 아, 엔딩. 오늘은 이거 안녕하고 예. 하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업그레이드 시켜줬네요. 네, 오늘보다는 우리 영케이 씨 어떻게 웃었습니다. 아하. 맞아, 엄청 쉬고 웃으시던데요? 아니, 지난번에는 옆모습을 저희가 이제 위주로 보게 됐는데 네. 이번에는 네. 그럼 정면 샷을 좀 보셨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정면을 그래요. 봤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엔딩 예, 우리 아니 계획된 네. 엔딩 좀 알려주시고 하고 싶은 거 좀 알려주세요. 우리 러브 게임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마이데이와 백설기 분들 예, 엔딩에 뭘 원하는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예예. 아, 영케이 씨는 안아주는 거 한번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나? 혼자 마지막에 이렇게? 예, 안아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있다 생각하고 안아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예, 그, 힘들어요. 아니 생각을 해봤는데. 헬프하고. 예. 일단 기타도 메고 있고. 기타 안아. 그러네. 기타를 이렇게 꽉. 기타를 꽉 안아. 기타를
기타를 이러고 안고. 예. 네. 아. 기타를 안아줘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예, 그래. 네. 예, 기타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진짜 기대된다. 예. 아니면 또 우리 마이데이 분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 보내주실 거예요. 예. 맞아요. 그중에서 참고하고 배가은 씨도 이제 하트까지 했으니까 네.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걸 백설기 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본인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하고 싶은 건 없고 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네. 이런 볼콕 윙크 이런 거 해달라고. 너무 좋다. 볼콕. 근데 그거를 할 생각만 하면은 오글거려요? 너무 떨려요. 지금 한번 연습해봐도 되겠다. 아, 한번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저부터 해볼까요? 아 네. 네. 아 이런 거 은근 어때? 잘한다니까요. 네. 아, 잘해. 영케이 씨는 잘하지. 잘해 진짜. 영케이 씨 두 개로 해주세요. 뭐 이것도 다 해. 와 진짜 잘해. 어떻게 한 예 봤죠? 아 요거 아, 지금 너무 예뻤어요. 내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또 더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아니 저는 왜 그 생각님 엔딩에 누운 사람 없었죠 이제까지. 누운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뮤직... 무대 중에는 있었던 거. 그죠 무대 중에는 있었죠. 네. 무대 중에서. 그래서 아니 배가연 씨가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네. 눕방을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니까 눕방을 하시더라고. 거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배가연 씨가 눕방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그게 네. 카메라 앵글에 조금 어떻게 잡힐지 몰라서. 카메라가 이렇게 주고. 아, 그냥 나가. 허공을 찍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아이디어도 전 생각을 좋다. 했었는데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저희가 노래 라이브 듣는 동안 이 아이디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볼게요. 네. 배가연 씨 그래서 요즘 생각이 많아 이 또 다른 곡인데 네. 그래서 이제 시그니처라고 한 거예요. 이런 제목은 배가연이다. 또 문장으로 이러지. 그렇죠. 문장이죠. 그래서 요즘 생각이 많아 이 곡 설명 가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과 친구 이상으로 남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약간 나 혼자서 생각이 많다 그런 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연 씨가 이거 썼죠 이 가사를. 네 같이 썼습니다. 이거? 그 짝사랑의 대가야 우리 배가연 씨는. 뭐 제가 배가연 씨의 개인사는 잘 몰라요. 애정사는 모르는데 가사가 다 짝사랑하는 맞아요. 이런 가사를 너무너무 잘 써서 네.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 생각이 많아 예, 짝사랑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다 폭풍 공감할 곡입니다. 네. 라이브 참여해볼게요. 슬픈 말들은 내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어놓고 조금 민망하지만 내 마음대로 너를 상상하곤 해. 매일 연락은 안 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는 내 일상이 되는 너를 싶던 말을 들리지 않게 연습해도 그때뿐 너는 아마 내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을 거야. 매일 연락을 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는 내 일상이 되는
요즘 생각이 많아. 라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많아였습니다. 권예인님 짝사랑 가사들 귀여운데 좀 슬퍼요. 9613님 스토리텔러 아연님의 노랫말 내가 쓰는 소소한 일기 같아서 너무 공감되고 일기장 들킨 기분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진짜 일기 써요? 일기 매일 써요. 그치. 왜냐면 이 가사나 이 제목이나 이런 게 네. 일기를 왠지 쓰는 사람 같잖아요. 작년 1월 1일부터 매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써요. 매일 써요. 영케이씨 네. 일기 쓰시나요? 아, 예,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쓰면 좋을 것 같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뭔가 꾸준히 하는 게 잘 안 돼요. 아 네. 맞아 맞아. 어려워요. 스타일. 아, 그런데 라디오를 DJ를 그렇게 정말 그렇게 꾸준하게 정말 진짜 정말 대단한 네. 거예요. 진짜로 진짜 영케이씨 칭찬해. 아, 예. 아유 정말 예.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일기는 안 쓰지만 곡은 너무 잘 쓰는. 맞아요. 영케이 씨 그럼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폰 아, 이제 라이브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 예. 이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 어깨음 나왔을 때 예. 다운 씨하고 콜라보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예. 이루어진다. 아, 사실 그때 그 정해져 있었던 상태였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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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누구랑 해보고 싶냐? 아 저는 다운 씨랑 하고 싶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할 것이고가 그렇기 때문에 할 것이고가 약간 묵음이었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큰 그림을 읽었죠. 영케이가 곡을 써놨구나. 적어도 아 그렇죠. 왜냐면 곡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네. 본인이 이유가 그 사람과 있어요. 함께할 곡을 써놓은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누군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진짜 조심해서 말해야겠네. 말하면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말하면 그냥 이뤄내야 돼. 거구나. 네, 그럼요, 예. 그럼요. 백은 씨는 혹시 콜라보, 아, 나는 이 사람은 곡 작업, 뭐 가사 작업이나 뭐 보컬이나 이거 해보고 싶다는 분 계세요? 아, 저는 영케이 씨랑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영케이 씨, 영케이 씨, 지난번에 예전에 어떤 우리 느낌? 그때는 이제 나쁜 남자 네. 역할이셨으니까 나쁜 남자 역할이었죠. 이제 조금 다정다감한 역할로 해서 네. 같이 해보면 좋지 듀엣으로. 않을까. 네. 이번 랩 말고 노래 시켜주시면 이번에 보컬로요? 노래가 더 좋으세요? 노래가 더 좋긴 합니다. 아, 그러면 예. 노래로 한번 아, 남자 입장, 여자 입장. 네. 근데 뭐 당분간은 어렵겠네요. 오케이. 우리 영케이 씨가 여러분 멀리 갑니다. 아이돌 최초로 가주사라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당분간 그 작업은 한 2년 뒤로 미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열심히 써놓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곡을 써놔야죠. 네. 그래야지 영케이 씨 입장은 영케이 씨가 쓸 거고.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아 마이크로폰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네. 만들게 됐는지 이 곡을 한 2년 전쯤에 쓴 곡이었는데 송캠프를 통해서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멜로디 트랙 작업 다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썼어야 되는 네. 상황이었고 그래서 뭘 쓸까 하는데 제 시선 끝에 보였던 것이 이제 마이크로폰 이걸로 이제 어떻게 써볼까나 생각을 하다가 내가 마이크로폰이 돼주겠다. 그래. 너의 그 뭐 속삭이는 거 크게 소리 지르는 거 다 털어놔라. 그렇지. 여기에다가 내가 다 들어줄게. 네. 그냥 얘기만 해라. 가만히 들어줄게. 아무 말이나 해도 내가 들어줄게.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라디오 DJ처럼 정말 제가 또 이 마이크 항상 앞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왠지 이 곡을 들으면서 아 우리 영케이가 DJ하면서 느낀 그런 감성들이 있네라는 상상과 유추를 예. 할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영디가 또 생각나는 곡이기도 네. 합니다. 자 예. 마이크로폰 여러분 귀 예, 녹을 준비하시고 영케이 씨의 라이브 이어드려요. 자꾸 말해 그 누구에게도 못할 얘기 내 자리는 여기 너의 곁에 가만히 들어주기만 할게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이리저리 치다 지친 목소리여도 괜찮아 말이나 해도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일 사람 So tell me baby I'll be your microphone 소리는 질러도 속삭여도 okay 중요한 일이 아니어도 흘러가는 말 다 내가 받아줄게 어디서 늘어나는
감싸주면 우린 사랑으로 이 밤을 새워 구겨진 말들은 베개 맡에 털어놓은 채 누워 내 팔을 내줄게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 서 이리저리 치이다 지친 목소리여도 괜찮아 yeah. I want you to know I'm the only one 아무 말이나 해도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일 사람 So tell me baby I'll be your man 속삭여도 okay 중요한 일이 아니어도 흘러가는 말 다 내가 받아줄게 노래방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대고 질러버려 어디 바다까지 나갈 필요 없어 내가 대신 시원한 물 줄게 내게 털어놓는 게 나의 취미가 돼 스트레스 다 풀릴 때까지 듣고 있어주는 게 나의 취미 And I love my hobby 이게 나의 진심 I'll be your microphone 소리를 질러도 속삭여도 okay 중요한 일이 아니어도 흘러가는 말 다 내가 받아줄게 Your microphone mm-hmm. 영케이 마이크로폰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전주부터 위로받는 노래예요 장소정님 역시 마이크로 하는 건 뭐든 잘하는 우리 영현이 백음주님 제가 이 라이브로 공짜로 들어도 괜찮은가요? 9508님 선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멋진 라이브 뒤에 이제 또 엔딩 요정으로 많은 팬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먼저 이유진님이 꽃받침 어때요? 꽃받침 유튜브 꽃받침 어때요? 어때요? 쉽죠. 괜찮죠? 요거 하트 뒤에 뭐 꽃받침 요 정도 네. 괜찮다 근데 어때요? 영케이씨는 어때요? 하트 뒤에 빠르게 아. 네. 시간이 빨리 없으니까 네 근데 예. 뭐 이걸 꼭 해달라는 건 아니고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양양포즈 추천합니다 락스타 고양이 9703님 양양포즈 이런 거. 아, 이런 거. 백설기 먹는 포즈 장소정님이 예 아연 씨한테 요거는 백설기. 아. 그리고 3938님이 마이데이 사랑해를 입모양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 지금 했는데.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마이크 때문에 그러지 않고 음악 방송할 때 마이데이 아. 사랑해를 예. 하고 이렇게 아까 앉는 거 있잖아요. 기타 아. 앉는 거. 빠르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 이렇게까지. 예. 아, 이거 네. 좀 길게 요즘에 잡아주시니까. 맞아요. SBS 인기가요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 예. 엔딩이 우리 영케이 씨한테 한 뭐 8초 이상 갈 것 같아서. 8초 이상이요? 예. 오, 그러니까 마이데이 사랑해 마지막 앉는 거. 충분합니다. 이렇게. 예,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3938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연 누나 회복 게이지를 쌓는 중 가사할 때 하는 제스처가 있는데 엔딩 포즈 그건 어때요? 김종구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네.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때요? 이거 뭐 괜찮죠. 네, 이렇게 뭐 예, 이렇게 하트로 해주셔도 되고, 예, 뭐 이런 것도 아이디어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정님 외에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오늘이 이제 데뷔 9주년입니다. 아. 백아연 씨 축하 축하. 9주년. 9주년입니다. 그래서 예 앞서서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백설기 분들께 네. 9주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감사 인사와 하고 싶었던 얘기 해주세요. 9살 될 때까지 곁에서 묵묵히 응원 많이 해주고 그리고 다섯 번째 미니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앞으로 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함께해요. 아, 축하해요. 9살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9살이면. 아, 예. 그러니까 네. 중학교 갈 때까지가 앞으로 네. 20년 같이 하자는 네,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영케이 씨는 다음 달에 카투사로 이제 입대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 이제 마음도 무거운데 우리 마이데이 여러분께. 네.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저랑 이제 한 2년 뒤에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데이 분들께 감사 인사 또
가기 전에 네. 예, 하고 싶은 얘기 좀 남겨주세요. 사실 또 지금 가기 전까지 또 한참 남았으니까 많이 지금 있는 그 시간 그 저의 활동기도 그렇고 그 다양한 것들 많이 많이 웃으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마음이 무겁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이데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대로 와줘요. 한 두 소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마이데이 이렇게 부르고 한번 해줘요. 아 고생 많았어요. 하루는 어땠는지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오늘만은 내가 먼저 다가갈래요. 늘 달려와 준 건 그대니까요. 마이데이 사랑해. 마이데이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잠깐만요. 아 이 곡 너무 좋아 진짜 영킴 씨.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베스트 송. 아 이 곡 곡 설명 좀 해주고 가세요.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만들었다. 그 베스트송 저의 그 신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너가 나의 최고의 송이고 최고의 노래고 최고의 멜로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네. 오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못한 얘기 있습니까? 못한 얘기 오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터널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터널. 0838님이 아연씨 대학교도 보내줄 거예요. 대학원도 가고요. 유학도 가야지요. 유학도 가야지요. 그럼요. 앞으로 한 30년 걸려요. 네. 그리고 김보리님이 영케이 디너쇼까지 함께해요. 디너쇼 오케이. 네. 맞는 거. 그래서 백설기 사랑해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백설기 사랑해요. 고마워요. 마이데이 따랑해요 부탁드려요. 어떻게요? 따랑해요. 마이데이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5주년 축하합니다. 에러.